네,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하야무지개 PH1이고요. 오늘 마이 에센셜, 저의 애장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아이스커피인데요. 뭐 특별히 어떤 브랜드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정말 집에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스케줄 가면 무조건 저희 매니저랑 같이 커피 카페를 들려서 꼭 픽업을 해야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랙으로. 이게 없으면 두통도 오고 하루에 한 세네 잔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의 맥북인데, 맥북 프로. 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의 앨범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의 모든 음원들은 다 이제 맥북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저의 생계수단으로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스티커가 많아요. 뭐 보시면 LMC, 스투시. 이거는 제가 냈던 그런 멋지 구찌 스티커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개성도 있어 보이고 내 거라는 느낌이 강해져서 좋아요. 버킷햇인데요. 제가 진짜 자주 써요. 헤어하기 싫고 뭐 어디 나갈 때 뭔가 얼굴도 가려주는 느낌이고 자외선도 잡아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킷햇을 진짜 자주 쓰기 때문에 집에 거의 막한 20개, 30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역시 고투 베이지 아이템은 블랙. 이건 저희 회사 굿즈인데 너무 좋아해요. 이건 저의 가방, 프라다 제품이고요. 너무 예뻐요. 제가 뭐 명품이 사실 많이 없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반해서 그 자리에 샀고요. 이제 스케줄 다닐 때 주머니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필요한 인이어라든지 에어팟, 뭐 보조 배터리, 향수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넣고 다니고, 여기에는 에어팟 같은 거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에게 다른 에센셜, 에어팟. 그냥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GQ 여기 에센셜 다른 영상들 봤을 때 에어팟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으면 이제 음악을 못 들으니까 현장에서 음악 들어야 돼. 뭐 현장에 갔는데 앨범 작업한 믹스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듣고 뭐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을 수 있고. 역시 스티커, 이거 수프림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조금 무서운데 Save the planet, kill yourself. 인류가 지구에게 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좀 극단적이죠. 자, 이 안에부터 이제 보면은 향수를 가져왔어요. 제가 외출할 땐 무조건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도 집에 되게 많아요. 한열몇 개가 되는데, 제가 제일 요새 자주 뿌리는 향수 세 가지만 갖고 왔고, 일단 네, 살바토레 페라가모 제품.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 냄새 너무 좋고요. 이거 요새 자주 쓰는 거. 아쿠아 디 파르마의 아란치아 디 카프리. 쿨한 향 너무 좋고. 이것도 팬분이 주신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늘 넘버원으로 꼽는 제 고투 아이템인데, 이거는 파코라반의 원밀리언 금덩이 같이 생겼고, 한번 뿌려. 안 뿌려놔가지고 이게 냄새가 되게 좋아요. 조금 살짝 쿨함이랑 달달함이랑 섞여가지고, 네, 여자분들도 하셔도 되는, 네, 냄새예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도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뭔가 부의 상징 같이 딱 갖고 다니면, 너무 좋고. 아, 이건 비타민 D예요. 네, 비타민 D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현대 사회인들이 비타민 D가 그렇게 부족하대요. 햇빛도 못 받고, 특히 동양인들이 비타민 D 그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부족하대요. 근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잠도 잘못 자고 뭐 머리도 빠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결핍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너무 낮게. 그래서 막 주사도 맞고, 이걸 하루에 이제 사람이 유지를 하려면 뭐 예를 들어 1000을 먹는다. 저는 매일 5000씩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꼭 먹어야 되는. 사실 어떤 제품은 저한테는 크게 상관없어요. 비타민 D도 그렇고 다 상관이 없는데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엄청 뭐라 그래? 꾸덕꾸덕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자기 전에 얼굴에 엄청 바르고 자는 거예요. 제가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면 수분이 충전되어 있는 느낌. 네. 제가 89년생인데 한국 나이로 이제 32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나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밤에 하고 자는 아이템입니다. 피부 관리 비법은 그냥 피부과. 돈을 쓰세요. 네. 자, 이것도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를 아시는 분들, 뭐 제 팬분들 특히 아실 텐데 제가 그 IT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음악으로 왔고 그리고 IT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 욕심. 그래서 막 이것도 새 모델 나오면 이거 완전 괜찮은데도 새 거 사야 되고 아이폰도 계속 바꿔야 되고. 저는 애플 덕후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다니고. 사실 오늘은 이제 촬영한다 해서 제가 비싸게 큰맘 먹고 산 롤렉스를 차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걸 거의 매일 차고 다녀요. 네. 스케줄 같은 거 확인도 되고. 이걸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아침에 촬영 전에 그 얼굴이 붓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그 팩 시원한 거를 냉장고 꺼내서 한 다음에 20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영어로 Hey Siri, timer 20 minutes 하면 이제 2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얘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울리면 딱 되는 거 같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사실 저는 비흡연자인데요. 이게 담배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제가 비흡연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잘 못 입고 있다가 좀 특별한 날이 오면 입어야지 아껴두고 있다가 오늘 처음 착용한 옷인데 오해하실까봐. 보세요, 저는 이 안에 이렇게 핫한 같은 걸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네, 커피 마시면 커피 입냄새 나니까 이런 거 하나 오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출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가 이제 액세서리인데요. 목걸이랑 반지는 꼭 해요. 아무리 후줄근하게 뭐 어디 작업실에 가도 저는 이렇게 꼭 갖고 다녀요. 저는 무조건 다 실버로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옛날 사진들 쫙 보셨을 때 거의 금 목걸이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재범 씨가 저희 하이뮤직 회사가 시작이 될 때 비싼 금목걸이를 다 맞춰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안 하거든요. 재범이 형이 항상 안 쓸 거면 자기 달라고. 재범이 형 없으시거든요, 그게 본인이. 근데 주기는 좀 아깝고. 네. 하기에는 제가 금이 안 받아가지고. 아무튼 액세서리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옷 스타일링 할 때도 옷을 팬시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되게 미니멀하게 베이직하게 입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액세서리나 뭐 신발이나 이런 그런 걸로 좀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저의 이센셜 아이템들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너무 기대한 딱 그 정도인가요? 저 근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다 모아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사생활 그런 걸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저는 재미있었고요. 저희 하이어뮤직이 컴필레이션 앨범 레드테이 블루테이블 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꼭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의 하이뮤직 그리고 저 PH1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GQ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